I'm afraid, you know, if I book the seat, then somebody will take it. So,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랑 조금 더 놀아주고 그리고 저는 다시 이거 마저 마무리를 해야죠. 시작한 걸 일단락 짓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봅시다. 어디까지 했지? 여기는 아까 조금 했나봐요. 여기까지 해서 싹 다 만들어 놓고 약간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얘네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올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네요. 지금 제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I get to the police station? 그 경찰서엔 어떻게 가죠? 그라고 쓸 필요 없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에 대한 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그라고 씁니다. 항상 이게 나아요.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school. 이것은 빵집과 학교 사이에 있어요. It's on Green Street. 이것은 Green Street 거리에 있어요. Bakery는 빵집이죠. 제과점, 제빵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빵집이라고 할게요. 그냥 We bought some bread at the bakery. 우리는 그 빵집에서 빵을 좀 샀습니다. Hospital, 병원. He has to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그는 병원에 한 주간 머물러야만 한다. Post office는 우체국이죠. How far is the post office from here? 여기서 우체국까지 얼마나 걸리죠? How far인데 얼마나 멀죠인데 그래 그렇게 하자. 써주자. 직역을 써주자. 여기서 우체국까지 얼마나 멀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를 대답하는 사람 없거든요. 시간을 말하지. City Hall은 시청이죠. Seoul Pizza is in front of Seoul City Hall. 서울시청 앞에 있다. 서울 피자는 서울시청 앞에 있습니다. Straight는 글쎄 뭐라고 하지? 똑바른? Straight를 뭐라고 할까요? 직선의 이거라니까 왜 또 다른 걸 보여줘요? 아, 똑바로 오케이 똑바로가 제일 낫다. 부사로 그냥 똑바로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본문에서도 go straight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똑바로 잠깐만요. Frequency까지 다 얘기해주네. 되게 좋아졌다. 번역기 되게 좋아졌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직진 straight 뭐 presently 이런 것도 있어? 그래?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똑바로 곧바로 또라고 하겠습니다. Cross the bridge and go straight. 다리를 건너서 직진하시오. Block 같은 경우에는 구획 단위인데 아까 저 위에 블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웠나? 블록을 한 블록 이렇게 돼 있죠 아예. 이거 지울게요. 그냥 위에 있나 본데. Nick and I live on the same block. Nick과 나는 같은 블록에 산다. 블록은 블록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미스는 누구를 그리워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무엇을 놓치다. 근데 아마 2번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You can't miss it. I got up late and missed the bus. 둘 다 있는데 그래요. 뭐 그리워하다를 2번으로 놔주고 싶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이거는 캐치해야죠. 나는 늦게 일어나서 그 버스를 놓쳤다. 당신은 이걸 놓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뜻인데 글쎄 이건 상황에서 쓰이는 상황이 딱 있는데 어디 길을 안내해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스테이지지. 무대. 나 이거 위에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스테이지랑 막 다 있지 않나요 위에? 없나 봐요. 노르스는 북쪽이죠. 게이트는 문. 문이라기보다는 관문? 글쎄. 게이트 그래?
좀더 큰데? 게이트는 도어보다는 사우스는 남쪽 지역 디렉션은 방향 fun은 즐거움 이겠죠 아무래도 재미있는 이러는 형용사로도 되는데 큰소동 재미있는 사람 fun 재미있는 사물 사람 사물 됩니다 둘다 즐거움이라기보단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뭐 장난 아니야 그냥 재미 즐거움이라고 쓸게 저게 제일 맞아요 state를 볼까 뭐라고 나오는지 주거든요 이게 국가 country state 이거고 주예요 아까 저 위에 쓰다가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알 거예요 아마 중2 정도 됐으니까 state는 알 겁니다 fair fair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는데 fair 아까 뭐라고 나왔더라 fair 박람회였던 것 같다 박람회라고 썼던 것 같다 맞죠 박람회라고 썼었어요 over은 글쎄 over가 어디 쓰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over는 뭐뭐를 넘어서가 될 수도 있고 뭐뭐가 끝난이라는 데 쓰시게 될수 있는데 끝난이라고 하겠습니다 show around는 누구에게 어디를 구경시켜주다 follow는 뭐뭐를 따라가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healthy는 건강한 physically good and strong은 이거 해석이 여기 교과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후반부에 나온 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 11까지 아까 보지 않았나? Healthy 나왔죠, 그죠? 이거는 이제 딱히 나오진 않았네요, 이거는. 그럼 이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고 이것만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그 다음에 produce 같은 경우에는 what 다음에 나온 게 생산하다 무엇을 생산하다 그 다음에 bring what 이거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할까 상을 타다 예문도 나와 있죠 그는 자라서 노벨 상을 타고 싶어 한다. 됐고요. 피곤하다. 피곤하네요. 많이 피곤한데 파히타라고 돼 있는데 써줄게요. 양파, 고추, 닭고기 또는 소고기 따위를 조리해 얇은 밀전병. 같은 것으로 싸서 먹는 멕시코 요리 괜히 썼나? 너무 기네 그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은 파히타이다 컴비네이션 조합이죠 결합 조합 조합이라고 할게요 뉴 매거진 뭐 주저 나오는데 뉴스 매거진이구나 뉴스 잡지는 신문과 잡지가 결합된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콘도그는 콘도그래요 그대로 콘도그 꼬챙이에 낀 소시지를 옥수수 반죽을 입혀 튀긴 핫도그인데 이거 한국식 핫도그잖아요 그냥 아까 사진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이건 없고 나는 콘도그를 먹으려고 축제에 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자 빠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일단락해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뭘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일단 끝내야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좋고 강함 이게 healthy라는 거죠. To bring into being 글쎄 manufacture, to make or manufacture 글쎄 존재하게 만들다 to make or manufacture 이거 한번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맞잖아요. 만들거나 제조하다 너무 잘돼 있어요.
요즘에 엄청나게 AI 이전 이후 전부 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번역기를 안 썼었는데 어디지 오픈 AI에서 챗GPT 나오고 나서 조금씩 봤는데 오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써야죠. 그러면 존재하게 하다 만들거나 제조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용을 해요. 후. 옥수수 가루로 덮인 막대기의 핫도그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옥수수 가루라기보다는 옥수수 반죽을 요리된 옥수수 가루 반죽으로 덮인 막대기의 핫도그. 이상한데? 이상해. 잘안돼 있네. 이건 좀 못하네. 챗GPT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A hot dog on a stick covered in cornme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 꽂힌 핫도그 인데 또한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서 covered with cornmeal이에요. 그래서 글쎄 옥수수 저기 위에 있는 거 쓰면 되겠다. 반죽을 입혀 튀긴 핫도그가 막대기에 꽂힌 형태의 음식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별로 볼게 없고요. 이것만. 그래서 전체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만큼 지우고 일단 이게 빨리 일단락이 돼야지 제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한 건 끝을 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점점. 자, 보자. 이거를 또 이제 추출해야겠죠. export to CSV 파일로 추출할 건데, education으로 가서, 여기에서 뭐가 있지? CSV bulk input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글쎄, 그냥 그대로 괜찮았는데, KHJ하고, 0416에, 2033044 됐죠.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합니다. 익스포트 끝. 그다음에 아이 숙제가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어딨죠? 14일자인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추가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새 카드가 있나? 보겠습니다. 카드가 없네. 넣어줄 때가 되긴 됐네요, 확실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듀케이션으로 가서 얘도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잖아. 임포트 파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을 여기서 찾고 맞죠? 여기에서 오늘 방금 전에 만든 게 이거거든요. 0416.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카드는 이거예요. AB 테이블 1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면은 사용하는 덱은 리버스를 쓰고 그 다음에 넣는 거는 윤정미에 들어가고 업데이트 노트 타입 됐어요.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몇개 들어가는지 104개 들어갔네요. 이제 104개에 대한 녹음만 하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지금 봐야 될것 같네요. 힘듭니다. 오늘 키즈 카페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아이가 갔는데 잘 놀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자, 봅시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와우.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네요. 오늘 추가된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Where is the school? Where is the school? 얘는 또돼 있네. 아, 아니구나. It's across from the hospital. It's across from the hospital. How do I get there? How do I get there? I will get to the school. I will get to the school. I will get there. I will get there. Go straight. Go straight. Block. Block. Turn, turned, turned. Turn, turned, turned. Must. Must. Have to. Have to. You will have to finish the homework. You will have to finish the homework. I had to cook lunch. I had to cook lunch. They have to be healthy. They have to be healthy. They have to proceed. They have to pro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to win a prize. To win a prize. To win a prize. I went to the K-pop festival in Incheon. I went to the K-pop festival I in had so Incheon. much fun. I had so much fun. We took a lot of pictures there. We took a lot of pictures there. Take pictures. Take pictures. I don't have to study. I don't have to study. I went to go. I want to go to the tomato. Okay. I want to go to the tomato festival. I want to go to the tomato festival. I want to go to the sky lantern festival. I want to go to the sky lantern festival. 저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연등 축제 맞나요? 아까 그냥 적은 것 같긴 한데 맞네 연등 축제. I want to go to the pumpkin festival. I want to go to the pumpkin festival. I want to go to the sun 산천어 맞죠 이거? 아이스 페스티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맞네. I want to go to the 산천어 아이스 페스티벌. I want to go to the 산천어 Blanket. ice blanket Collect. collect Combination. combination Corn dog. corn dog Expensive. expensive Fabric. fabric Fair. fair Healthy. healthy North. doors Produce. Produce. Quilt. Quilt. Scared. Scared. So. So. Stage. Stage. State. State. Tradition. Tradition. Unique. Unique. Across from. Across from. Win a fry. Win a prize. Win a prize. I'm looking for the Star Mall. I'm looking for the Star Mall. On your right. On your right. How do I get to the police station? How do I get to the police station?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school.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school. It's on Green Street. It's on Green Street. Wow, 끝이 없어요. Bakery. Bakery. We bought some bread at the bakery. We bought some bread at the bakery. Hospital. Hospital. He has to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He has to stay in the hospital for a Post week. office. Post office. How far is the post office from here? How far is the post office from City here? Hall. City Hall. Seoul Pizza is in front of Seoul City Hall. Seoul Pizza is in front of Seoul City Straight. Hall. Straight. Cross the bridge and go straight. Cross the bridge and go Nick straight. and I live on the same block. Nick and I live on the same Miss. block. Miss.
got up late and missed the bus. I got up late and missed the bus. Miss it. You can't miss it.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Stage. Stage. North. North. Gate. Gate. South. South. Area. Area. Direction. Direction. Hi, I'm Eddie Parker. Hi, I'm Eddie Parker. I live in Dallas, Texas. I live in Dallas, Texas. Now my family and I are at the State Fair of Texas. Now my family and I are at the State Fair of Texas. Over 130 years old and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SA. The fair is over 130 years old and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 I'll show you around. Follow me. Fun. State. State. Fair. Fair. Over. Over. Show around. Show around. Follow. Follow. Look at the goats here. This is a goat show. Look at the goats here. This is a goat show. My brother, Steve, entered it. My younger brother, Steve, entered it.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Win a prize. Steve took good care of his goat, Bonnie. Wow, what?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Steve took good care of his goat, Bonnie.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Steve took Bonnie good care of his goat, Bonnie. Third prize. I'm so proud of them. Steve and Bonnie won a white ribbon. Third prize. I'm so proud of them. Faj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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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it's lunch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Mom and Dad are eating nachos and fajitas. Now it's lunch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Mom and Dad are eating nachos and fajitas. Food from Texas and Mexico. They are Tex-Mex food. Tex-Mex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Steve and I are eating corn dogs. Dad's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s is they taste great. Healthy. Healthy. Physically good and strong. Physically good and strong. Grandpa always looks healthy and happy. Grandpa always looks healthy and happy. Produce. To bring into being. To make or manufacture. To bring into being. To make or manufacture. What country produces the most coffee? Win a prize. He wants to win a Nobel Prize. Nobel, okay. He wants to win a Nobel Prize when he grows up. He wants to win a Nobel Prize fajita. When he grows up. Fajita. My favorite Mexican food is fajitas. My favorite Mexican food is fajitas. Combination. Combination. News magazines are a combination of a newspaper and a magazine. News magazines are a combination of a newspaper and corn dog. A hot dog on a stick covered in cornmeal. A hot dog on a stick covered in cornmeal. Fair to eat a corn dog. I went to the fair to eat a corn dog. Okay, 이렇게 해서 일단 요약은 끝났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해서 요거가 추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익스포트를 해서 봅시다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글쎄 아바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APKG 파일이 있죠. 그래서 날짜를 변경을 하고 04에 16인가요 오늘이?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4월 16일이라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713개 현재까지. 오케이. 지금 아이가 가고 있는 길을 쭉 보면 어떻게 가고 있냐를 보면은 머처 카드로 들어간 게 이미 49%가 넘었어요. 그죠? 잘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영어 마스터하는데. 영어는 쉬운 언어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